목덕지는 너. 앞에 보시고요. 가슴에 살뺀 컴퓨터가 내 입만 가슴에 여기에 컴퓨터를 찍어 다니는 전기 신호를 뇌로 전달하며 자극한다. 이 기술이 뇌신호 작업술이라고 불리는 지역법이다. 이 남자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. 몸 전체가 심하게 떨려서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는 상태다. 그러나 스스로 그는 이렇게 변했다. 병에 걸리기 전 건강했던 몸 상태를 완전히 회복했다. 걸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내와 춤까지 출 수 있다. 하지만 인공장치의 작동을 멈추면 이렇게 원래의 증상으로 돌아간다. 의사가 다시 정신을 작동시키자 신호가 전달되면서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된다. 미국에서나 2만 명의 사람들이 뇌신도 작업을 위한 삽입 수술을 받았다. 자, 파킨슨병 완치한데요. 그래서 이 가슴에 컴퓨터를 집어넣으면 이게 이 연결돼가지고 뇌하고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 뇌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. 이게 앞으로 발전되면 이제 관절이나 기본이 같은 데도 좀 없어지겠죠. 관절 기본이 알죠? 맨발의 기본이. 어? 맨발의 기본이. 아, 맨발의 기본이? 어, 그런 애들이 이제 많이 주겠죠. 맨발의 기본이.